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사랑이라고 주는 교육이 학대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문화에 있어서 이슈를 다루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되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고 프랑스 소식입니다. 2023년 1월 18일에 나온 기사고요. 프랑스 의회에서 반려동물 전기충격 그리고 목 조르는 트레이닝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하원 위원들이 전기충격기 제한 없이 줄일 수 있는 목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잘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제한 없이 줄일 수 있는 목줄이라고 하면 보통 초크체인이에요. 그리고 스파이크가 동물의 몸을 향해 있는 모든 목줄,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스파이크, 침 같은 것들이 아이들 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조이면 여기에 통증을 주는 금지법에 찬성했습니다. 찬성 111표, 반대 5표. 새로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750유로, 750유로면 한 얼마예요? 한 90만원 될까? 보호자나 뭐 트레이너나 누구나 750유로, 즉 90에서 100만원 정도의 벌금.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재범 시 또는 반려견을 다루는 전문가가 이런 걸 썼을 경우, 우리나라 이 전문가들 진짜 많이 쓰고 있죠? 벌금 3,750유로, 5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판매와 마케팅도 모두 금지되고요. 벌금은 최대 개인의 3,000유로, 기업은 15,000유로. 아주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 식용 문제에서 되게 잘못 접근했었는데 프랑스는 동물 애호국가니까 이런 거 만들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의회에서 이런 도구들, 통증을 주고 체벌을 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줄들을 금지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수의학 논문 저널에 나온 건데요. 초크체인으로 목을 조른 후에 생긴 심각한 허혈성 뇌손상에 대해 보고, 결국에 뇌는 산소가 많이 필요한 장기죠. 뇌에 피가 못 가는 걸 우리가 허혈성이라고 하고, 그러면 산소가 많이 못 가게 되면서 뇌손상이 일어나게 돼요. 한 살 된 저먼 셰퍼트 보호자가 초크체인으로 목을 조른 거예요. 분명히 문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초크체인으로 목을 당겼을 거예요. 반려견을 그래서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이 원인이 어떻게 됐냐면 트레이닝 중에 문제 행동을 보이니까 60초 동안 보호자가 초크체인을 든 거예요. 10초 동안 공중에 매달리게 했대요. 의식을 잃어서 중단. 처음엔 의식이 돌아와서 좀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몇 시간 후에 점점 감각이 사라지고 왼쪽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 의식이 저하된 모습을 보여서 MRI까지 찍었는데 다발성 뇌병변, 허혈로 인한 심각한 뇌부종. 증상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안락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죄책감에 평생 살까? 분명히 잘못했지만 MRI까지 찍은 걸 보면 강아지를 살리고 싶어 했고 사랑하는 분이었고 뭔가 교육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전문가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연구 결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기 충격기 쇼칼라를 이용한 교육이에요. 그 원리가 똑같죠. 과한 충격을 주고 통증을 줘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63마리의 개로 실험을 했고요. 실험 대상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A그룹은 쇼칼라, 그러니까 전기충격기, B와 C그룹은 전기충격기 없이 사용했고요. 한쪽은 강압, 한쪽은 긍정으로 교육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A는 전기충격기, B는 전기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지만 체벌적인 방법, C는 칭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전기충격기를 쓴 그룹은 스트레스 행동을 많이 보였고 5일간의 교육 후에 92%의 보호자들이 다 어느 정도 만족했대요. 근데 A그룹, B그룹, C그룹이 차이가 없어요, 만족도에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굳이 혼내거나 전기충격기나 핀치칼라나 체인 같은 거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죠. 저도 가끔 교육하다 보면 초크체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직접 오시는 분들은 아프지 않으면서 훨씬 더 리더십을 올릴 수 있는 도구들로 추천을 드리죠.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휴메인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미국 인증 트레이너 CPDT라는 것을 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데요. 차근차근 뭐부터 해봐야지만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냐라는 거를 가장 먼저 알려줘요. 가장 기본이에요. 트레이너들은 이걸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1층에 건강, 영양, 산책이나 운동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 행동을 안 하게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마지막이 뭐냐면 포지티브 퍼니시먼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혼내는 체벌적인 방법을 말하는데 그 앞에 빨간불이 돼 있죠.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창의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최대한 피해야 되는 트레이닝으로 간다. 왜?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체벌을 하더라도 저는 기준이 있어요. 육체적인 가해와 통증과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는다. 초크체인이나 핀치칼라를 쓰느니 차라리 젠틀리더를 써라. 머리 리드줄은 아프지 않아요. 여기 한번 쳐보세요.
여기 치면 아파요. 여기 쳐보세요. 안 아파요. 젠틀리더는 여기에 줄의 매듭이 있고요. 초크체인은 기도를 압박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 케이스 리포트처럼 허혈성 뇌손상이 일어나거나 트라키알 컬랩스라고 하는 기도가 무너져 내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전 솔직히 말씀드려요. 초크체인이나 핀치 칼라보다 앞꼬리 하네스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건 젠틀리더, 머리 리드 줄이고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탄책을 하거나 컨트롤을 할 때는 앞쪽 면을 컨트롤 해야지 뒤쪽 면을 컨트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초크체인 핀치 칼라 써보세요. 고리가 다 어디로 가는지, 목 뒤로 가요. 괜히 아프게만 하고요.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왜 허혈성 뇌손상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목이 조이고 아픈데 왜 그걸 포기하지 않고 허혈성 뇌손상이 생겼을까요? 싸울 때 생각해보시면 돼요. 흥분하고 싸울 땐 맞아도 안 아프고요.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들은 진통효과도 있고 더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자극들이 되게 무뎌지게 돼요. 결국에 문제 상황이 있을 때는 별로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픈 거죠. 칭찬을 통한 교육으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로 안 되는 애들이 있죠. 흥분도가 너무 높아서 이건 일반적인 교육 방법이 아니라 약물 처방이 필요한 거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좋은 도구들도 나오고 좋은 트레이닝 방법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초크체인, 핀치칼라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우리 아이들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이도 좋게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도 좋은 도구들과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런 전기충격기, 초크체인, 핀치칼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기사와 또 논문들 찾아보면서 바로 안락산 친구와 그 보호자가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이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했고 비난받아야 되지만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은 얼마나 슬프고 자책하고 있을까. 물론 자책해야죠.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새나게 출연했던 한비 친구가 쓴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쓴 책이에요. 사랑은 행복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는 대상이 슬퍼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저는 그냥 긴 말 안 하고요.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사랑이라고 주는 교육이 학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반려문화에 이슈가 있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